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저번 주에 제한 능력자를 다못 끝냈죠? 제가 저번 주에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주에 보기로 했어요. 44페이지 보시면, 44페이지죠? 2에서 제한 능력자에서 미성년자 제도가 있어요. 사조 보시면,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제한능력자 중에서 미성년자는 누구를 말하느냐? 아직 19살이 안된 사람. 만 19세 미만의 자를 우리가 뭐죠? 미성년자라 한다. 그죠? 의죠. 근데 일본에서 성년의제제도가 있는데, 어떤 문제냐면, 미성년자가 아직 19살이 안된 놈이 혼인을 했어요. 결혼을 하면 얘는 성년자로 간주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성년의제 제도라고 합니다.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결혼하면 뭐죠? 어른이 된다. 이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미성년자도 혼인하게 되면 얘는 뭐가 돼요? 성년자가 되고, 따라서 원래는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못하고요, 친권자 등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데, 얘는 혼인하게 되면 성년자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뭐할수 있어요? 법률행위를 할수 있고, 친권자 등의 대리권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은 동그라미 등이 1번인데, 첫째, 법률 혼만을 말한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 있다 하더라도 성년자가 아니라 여전히 뭐죠? 미성년자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 민법 영역에서만 적용됩니다. 다시 말하면 공법적 영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따라서 결혼했더라도 뭐는 없어요? 선거권은 없고요. 결혼했더라도 담배 못 삽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판매하지 못한다는 것도 결국은 뭐죠? 공법적 영역이기 때문에 혼인하면은 뭐죠?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수 있지만 공법적인 여전히 뭐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를 구입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이 되고요. 따라서 친권 또는 후견이 소멸하게 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얘가 만약에 자식까지 난다면 얘가 뭐가 될수 있어요? 친권자가 될수 있으니까 얘도 뭐가 될수 있어요? 법정 대리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혼인이 취소가 됐어요.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다시 성년자에서 미성년자로 뒤바뀌느냐? 아니다. 이혼했더라도 계속해서 뭐죠? 성년자가 된다는 효과는 변함이 없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2012년도 통계를 보니까 미성년자인데도 불구하고 이혼을 했거나 사별한 커플이 몇 쌍이나 될까요? 우리나라에. 2012년도 통계 제가 봤더니 의외로 많더라고요. 5천 쌍이더라고요. 그죠? 의외로 많죠, 그죠? 그러니까는 사별했거나 이혼한 미성년자가 5,000쌍이니까 사람을 숫자로 몇 명이에요? 만 명. 그 다음에 이혼이 뭐한20% 한다고 쳐도 한 4배 내지 5배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고 치면은 거의 뭐예요? 뭐죠? 한 10만 명 가까이가 뭐죠? 미성년자인데도 혼인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의외로 뭐죠? 시집장가를 빨리 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 얘기죠. 그다음에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 우리나라가 이건 재미로 말씀드리는 건데, 이혼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1위라며, 그죠? 왜 이혼을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혼인을 너무 쉽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서양 사람들은 결혼하려면 일단 뭐죠? 동거 모드로 돌입하죠, 그죠?
같이 살다가, 그죠? 같이 살다가 한 2, 3년 살았어요, 그죠? 그래도 이 인간이 뭐죠? 진짜 내적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뭐죠? 결혼하잖아요, 그죠? 제가 주말에 또 무슨 드라마를 봤는데, 막 영화인가? 여자분이 막 짜증내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7년 동안 동거했는데 남자가 결혼하자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여자분이 막 짜증내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혼인에 대해서 굉장히 뭐예요? 신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 성적으로 굉장히 개방돼 있잖아요, 그죠? 바람도 많이 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뭐죠? 이혼이 굉장히 적다.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제 말이 맞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저는 공익 광고 해가지고 재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죠? 뭐죠? 3년 동거 후 결혼합시다. 뭐 이렇게 공익 광고를 좀 하는 게 이혼율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런 것 같아요. 동양적 사고와 서양적 사고가 혼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과거에는 조선시대 이혼 못했잖아요, 그죠? 죽으나 살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서양적 사고가 접목이 돼가지고 내 짝이 아닌 것 같으면 뭐예요? 이혼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서양적 사고로 바뀌었는데, 근데 혼인하기 전에 먼저 동거한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동양적 사고에서 생각 때문에 뭐죠? 나쁜 짓이고 불유쾌한 짓이니까 하면 안 된다는 세고죠. 그래서 혼인은 옛날 제도로 가고 이혼은 뭐죠? 신식 제도로 오니까 이게 뭐죠? 과도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혼을 많이 하는 게 쉽고요. 그래서 미성년자들도 이혼을 많이 하더라고요. 5천쌍 정도 되는데. 아무튼 얘는 이혼하더라도 뭐죠? 여전히 성년자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미성년자 행위 능력의 원칙. 가. 법정 대리인에 뭐가 필요하죠? 동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박스 밑에 보시면 1번 어떤 얘기 있습니까? 동의 없이 단독으로 재산상 법률행위라면 뭐할수 있죠?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된다, 그죠?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메뉴에 2번이 나오는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추인이란 말이 뭐냐면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추인은 사후에 일이 끝난 후에 인정하는 거,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뭐죠? 추인이라고 해요. 그럼 예를 들어 가지고 미성년자가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했으면 취소할 수 있고 사후에 뭐할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동의라는 것은 사후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 끝나고 하는 것은 동의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추인인 거잖아요. 따라서 동의는 사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 늦더라도 언제 해야 돼요? 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동시에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사후에 나중에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동의가 아니라 뭐에 해당하죠? 추인에 해당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3번, 동의의 상대방은 미성년자에게도 할수 있고 상대방에게도 할수 있다. 그다음에 4번, 법정 대리인 동의 후에도 그 동의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는 얘기는 큰 의미 없고, 그다음에 5번, 입증 책임은 유효임을 주장하는 상대방 측에서 동의가 있음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쭉 나눠놓으니까 굉장히 뭐 복잡하게 된것 같은데 간단해요, 그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뭘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하고, 동의 없이 이루어진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다. 끝이죠, 그죠? 그 다음에 4번, 동의 취소인데 7조 해가지고 이런 동의의 허락은 뭐할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는데, 요 동의에 대한 취소에서 주의하실 것은 이것은 취소가 아니라 철회다.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취소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배우는데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요 시점에서 동의를 했고요. 사후에 요 동의를 뭐 했냐면은 취소했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소급해서 무효하게 하는 것이라면 중간에 요 미성년자와 법률행위를 한 사람이 뭘볼수 있어요?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법에서는 취소라고 되어 있지만 해석은 취소가 아니라 뭐로 이해하냐면 철회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항에서만 동해 효과를 소멸시킨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교재 보시면 2번에 가지고 취소의 의미는 취소란 장래향하여 동의가 없었던 것을 하는 뭐죠? 철회의 의미로 이해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 취소의 상대방 뭐 특별한 의미는 없죠. 그죠? 미성년자에게 할 수도 있고 그 법률행위의 상대방에게 대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양그러스 3번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 중요한 것들인데 첫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용돈을 받는 거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삼촌이 조카에다가 용돈 만 원을 주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친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느냐?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미성년자는 뭐만요? 돈만 생기는 거죠. 권리만을 생기는 거니까. 그죠? 근데 관련 판례는 뭐냐면은 미성년자가 부양을 청구하는 경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이혼했는데 아버지가 자신에게 아무런 부양을 안 해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아버지에게 부양해 줄 것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양 청구에서 부양을 받으면 결국 미성년자는 뭔만 생기는 거죠? 돈만 생기는 거죠? 권리만 생기는 거니까 이것도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고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을 필요도 없고요. 또 법정 대리인이 대리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점 맨 밑에 줄에 나오는데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뭐예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기억 맨 밑에 줄에 나와있죠. 유리한 계약은 독자적으로 못해요. 왜요? 유리한 계약은 뭐일 뿐이에요? 말 그대로 유리할 뿐이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넘겨보시면 니은번 상속을 승인하는 것도 독자적으로 못해요. 왜요? 상속은 재산만 넘어오나요? 무엇도 넘어와요? 채무도 넘어오죠. 다시 말하면 이것도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니까 아니니까 독자적으로 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무상으로 아무런 부담 없이 증여를 받는 것은 권리만을 얻는 것이니까 독자적으로 할 수 있지만 부담부 증여는 뭐가 붙어요? 부담이 붙죠. 따라서 이것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리를 번이 잘 나오는데 채권 변제 수령도 독자적으로 못합니다. 돈 받는 것도 뭐 하지 못한다고요? 독자적으로 못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1억을 받을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을이 만약에 미성년자인데 갑이 을에게 돈을 갚아요.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다라는 장점이 있지만 갑으로부터 돈을 받게 되면 1억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소멸하게 돼요? 채권이 소멸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돈을 받는 만큼 무엇도 소멸하게 돼요? 권리도 소멸하게 되니까 이것은 의 권리만을 얻는 행위가 아니죠. 무엇도 소멸하게 돼요? 권리도 소멸하기 때문에 변제 수령을 할 수도 없다는 것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쉽게 이해하려면은 용돈을 사용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한 달 용돈으로 20만 원을 줬어요. 그러면 20만 원 범위에서는 처분이 허락된 거죠. 따라서 그 20만 원으로 자기가 아이스크림 사 먹든 또는 새우깡을 먹든 뭐 받을 필요는 없어요. 동의받을 필요는 없고요. 독자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하실 것이 뭐냐면 용돈을 지급하면서 용도를 지정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10만원 주면서 요돈 가지고 학용품 사라라고 용도를 지정했어요. 근데 만약에 얘가 시킨 대로 학용품을 구입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정된 용도를 위반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말하면 학용품을 구입하라고 10만원을 주는데 요 놈이 그 돈 가지고 오락기를 샀을 때 그것을 미성년자가 매매 계약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없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용도에 위반된 사용을 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 교재에는 뭐 등록금으로 유흥비로 썼다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도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판시하는 이유는 뭐죠?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 다음 이제 답번 해가지고 허락받은 영업에 관한 행위가 남아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미성년자가요 은근히 늙었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미성년자가 만 19세 미만이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한 2월달 3월달쯤 되면은 생일 안 지났으면 다 뭐예요? 미성년자죠. 그죠? 왜냐하면 생일 안 지났으면 만나게 살 때 몇 살 빼죠? 두 살 빼는 거죠. 지금은 뭐 11월 중순이니까 그런 일이 거의 없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20살 먹었는데 아직 생일이 안 지나서 미성년자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이놈의 자식이 뭐 대학도 안 가고 취직도 안 하고 집에서 맨날 자빠도 놀기만 해요. 그죠? 그래서 야 인마 너 집에서 노느니 장사를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치킨집 한번 하라고 허락을 했다면 요 치킨집 영업이 허락된 범위 내에서 얘는 뭐가 되냐면 성년자가 되고요. 요 허락된 영업에 대해서는 성년자와 똑같이 무엇을 갖습니까? 권리 능력과 행위 능력을 갖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이놈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치킨집 하라 그러니까 이제 알았어요. 내가 치킨집 한번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는 이제 나가서 뭐 하겠습니까? 가게 구하러 다니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마음에 드는 가게를 찾아가지고 그 가게 주인과 뭘 했냐면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임차 보증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보증금과 사업자금을 받기 위해서 은행에서 미성년자 주세 뭐까지 받았냐면 대출까지 받았어요. 이렇게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이제 닭을 생닭을 어떻게 해요? 구입하고 그 다음에 구입한 닭을 어떻게 해요? 닭을 튀겨가지고 뭐죠? 그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치킨을 뭐죠? 판매하고 이러고 있어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요 임대차 계약을 하고 은행에서 대출 받는 경우 요것까지 허락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요거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능하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왠지 얘가 뭐 장사하라 그랬지 대출 받으라고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다시 말하면 우리 판례는 영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닭을 구입하고 치킨을 판매하는 것만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업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에 대해서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임을 주의하시기 바라요. 이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영업의 의미 나와 있고 하단에 종류의 특정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3번 허락의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우측에 보시면 4번 해가지고 성년자 동일한 행위 능력이 나오는데 그 4를 기준으로 밑에 줄 보시면 이렇게 됐죠. 따라서 이 영업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도 뭐가 돼요? 소멸한다. 영업에 관해 의미는 허락받은 특정의 영업을 하는데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일제 행위를 말하므로 영업을 위한 자금의 차용, 뭐요? 대출을 받는 거죠.
점포의 구입, 뭐 임대차 계약이나 매매 계약이고 점원의 채용 등 영업에 관한 일체 행위를 어떻게 해요? 단독으로 할수 있고요. 또 이에 관한 소송 능력도 갖는다는 말은 법적으로 문제가 됐다면 독자적으로 뭐할 수도 있어요? 소송할 수도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해가지고 영업의 허락을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도 있고 제한할 수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소라고 나와 있지만 취소가 아니라 뭐죠? 철회다. 왜냐하면 소급주로 무효가 되면 중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뭐볼수 있어요? 피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세 번째로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대리에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기억해 두시고 4번, 미성년자도 유언은 할수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 몇 살은 돼야 되냐면 만 17살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무관책임사원의 자격에서 한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무관책임사원에 대한 개념을 좀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법인을 좀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리지 않고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단 법인 중에서 영리 법인을 다시 말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한 사단 법인을요.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회사라고 하고요. 이 회사가 총네 가지가 있습니다. 한명 회사가 있고요. 합자, 이거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합자 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유한 회사가 있고, 주식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사단법인의 구성원을 사원이라고 하고, 사단법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요? 주식회사에서 사원하면 뭘 떠오르자고요? 주주를 떠오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한명 회사는 어떤 회사냐면 무한 책임 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를 한명 회사라고 합니다. 합자 회사는 무한 책임 사원뿐만 아니라 유한 책임 사원도 있는 회사를 합자회사라고 하고요.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유한 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라고 해요.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갑과 을이 돈을 투자해가지고 슈퍼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슈퍼가 망했습니다. 그러면 갑과 을은 책임을 져야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개인 사업하다 망하면은 갑과 을은 속된 말로 빤스까지 다 벗어줘야 돼요. 그죠? 개인 사업하다 망하면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의 책임은 무슨 뭐 하는 거예요? 무한한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무한 책임 사업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할수 있는 거죠? 한명 회사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갑과 을이 슈퍼를 운영하다가 돈이 좀 투자해가 선배 병한테 전화해서 형 이거 좀 우리 좀 투자 좀 해주면 안 되겠어? 라고 해서 병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근데 이 슈퍼가 망하면 갑과 을은 빤스까지 다 벗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사원이에요? 무한 책임 사원이죠. 근데 병은 투자한 돈 5천만 원만 날리면 되는 거죠. 따라서 얘는 책임에 한계가 있으니까 무슨 사원이에요? 유한 책임 사원이고요. 이렇게 됐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합자 회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한 회사나 주식회사. 주식회사를 예를 들면 제가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망했어요. 그럼 저는 주식만 날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 개인 돈은 하나도 손해보지 않잖아요. 따라서 무슨 사업만으로요? 유한 책임 사업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가 뭐죠? 유한 회사, 주식회사고 차이점은 자본금의 차이점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뭘 생각하실 수 있냐면, 여기서 무한 책임 사원이란 아까 말씀드린 영업을 허락한 거랑 같은 의미란 얘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야, 치킨집 해라 라고 영업을 허락했어요. 망하면 얘는 어디까지요? 빤스까지 다 벗어줘야 되니까 무슨 책임 사원인 거예요? 무한 책임 사원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민법에서는 영업의 허락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 상법에서는 뭐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무한 책임 사원으로 용어가 바뀌었을 뿐이지 같은 취지의 내용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4번. 임금 청구.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고요. 4번. 근로계약 체결도 미성년자가 어떻게 할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임금 청구나 근로계약은 친권자가 뭐할수 없어요? 대리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청구하는 거예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청구하고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이거는 또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지 이유가 또 재밌어요. 이유가 어떻게,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애가 알바해가지고 돈을 못 받으면 아버지가 대신 받아줘야 될것 같잖아요. 그죠? 또, 우리가 애가 알바하겠다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대리해서 체결해주는 것이 나을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뭐죠? 상식적인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면요. 옛날 얘기인데, 과거에 유럽에서요. 산업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면서 분업화가 됐죠, 그죠?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걸 알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채플린 그 영화 중에서 제목은 까먹었는데 그 채플린 뭐지? 맨 뭐만 나사만 조이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못 보셨구나, 그죠? 젊으셔서, 그죠? 채플린 영화에서 보면은 막 이렇게 계속 뭐만요? 나사만 계속 조이는 영화가 나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산업혁명 때문에 뭐가 이루어졌어요? 분업화가 돼가지고 근로자들이 그냥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뭐죠?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입장에서는 굳이 어른을 채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같은 일을 똑같은 단순한 일을 먼저 반복하다 보니까 숙련된 기술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럽에서 어른들은 다 잘라버리고요. 아이들만 공장에서 고용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해요? 공장에서 쫓겨나가서 집에 있고 아이들이 전부 다 공장 가서 뭐예요? 나사를 조이는 일이 발생을 했거든요. 충격적인 거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좀 어떻게 해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인간이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에서 어떻게 했냐면 부부가 열심히 애만 낳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죠? 지금 어른은 뭐 하지 못해요? 취직을 못해요. 근데 꼬마들은 뭐할수 있어요? 취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뭐예요? 애만 낳는 거죠. 무슨 뭐처럼요? 여왕벌처럼. 그래가지고 애를 뭐죠? 다섯을 낳아. 그래서 얘네들을 다 어디다가요? 공장에다 취직시켜. 그럼 애들이 뭐 하는 거죠? 돈을 벌어 오면 자기들은 뭐죠? 그냥 집에서 띵까띵까 어떻게 해요? 편하게 놀고 먹는 일들이 유럽 전역에서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만연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이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무조건 다 어디 보내요? 공장을. 그래서 엄마 아빠가 가지고 있던 친권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대리권을 법적으로 뭐 하게 돼요? 박탈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 아빠가 뭐예요? 애 낳아가지고 뭘 보내니까요? 공장을 보내니까. 그 다음에 임금 청구도 누가요? 미성년자가 직접 할수 있도록 해줬고요. 누구는요? 엄마 아빠는 못하도록 뭐한 거죠? 제한한 게죠. 그래서 이런 규정이 어디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근로기준법에 나타나게 되고요. 그 유럽에 벌어놨던 일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도 똑같이 전수가 돼가지고 친권자에게 무엇은요? 임금 청구에 대한 대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누가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하는 거고요. 근로계약도 누가요?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좀 유럽과 우리나라는 다르잖아요. 그죠? 그
보면은 세계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특이한 사람들이래요. 전 세계적으로. 왜냐하면 유럽 애들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유럽 지금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가족이 경제가 좀 힘들어져요. 그렇죠? 먹고 살기 힘들면 우리 인류, 우리나라 사람을 제외한 모든 나라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뭘 줄이냐면요. 교육비를 줄인대요. 교육비를 줄이고, 뭐는 가더라도요, 여가 활동, 뭐죠? 여행은 다니고, 뭐죠? 뭐, 영화는 보더라도, 뭐부터 줄여요? 교육비부터 줄인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먹고 살기 힘들더라도, 뭐는 보내요? 학교는 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결식아동 문제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것도 신기한 거예요. 걔네들이 봤을 때. 왜요? 도시락 못 싸주기 전에 애를 학교를 안 보내, 외국 애들은. 근데 우리는 도시락을 못 싸더라도 애를 뭐죠? 학교에 보내니까 이게 좀 역설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모들이 여왕벌처럼 뭐예요? 애를 낳고 애를 뭐죠? 방치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와 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이 지금도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착한 소비해가지고 아몬드 먹지 않기 운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몬드가 그 껍질을 까야 된대요. 까는데 누가 까냐면 아이들이 깐대요. 저개발 국가에서 그 5살, 6살 먹은 애들이 모여가지고 그 아몬드를 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는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들이 애만 낳고 어디를 보내요? 아몬드 까는 공장에다 애를 보내가지고 지들은 뭐지 일안 하고 먹고 살거든요. 이래가지고 그 애들의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몬드 먹기 운동이 있고요. 축구 안 하기 운동도 있어요. 그 축구공도 누가 만드냐면은 꼬마 애들이 이거를 축구공도 만들 때 기계로 못 만든대. 일일이 손으로 꼬매야 된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꼬마 애들이 만들어서 축구 안 하기 운동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나라는 그런 경험이 없지만 서양 것에 제대로 영향을 받아서 임금 청구에 대한 근로계약 체결은 뭐죠? 독자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누가 나오죠? 피한정 의원이 나와요. 자, 저번 주에 제가 했던 거 이렇게 했죠. 피한정 후견인이 누구냐? 능력이 부족하고 법원으로부터 피한정 후견 개시 선고가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피한정 후견인이고 기억나시죠? 얘는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지만 법원에서 지정한 행위를 하려면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하고요. 동의를 받지 않으면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그죠? 이게 저번 주에 했고. 법점을 읽어볼까요? 12조 1항입니다.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어떻게 해요? 부족한 사람이죠. 그래서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특정 후견인, 특정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 개심판을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2번 심판의 요건에 가지고 가 실질적 요건은 뭐예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4번 형식적 요건에 가지고 청구권자의 청구와 가정법원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1번 청구권자가 시험 문제 잘 내요. 일단 A번 본인 동글뱅이 쳐놓으시고 자 이런 얘기죠. 본인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아, 나는 참 능력이 많이 부족해라고 본인이 판단된다면 본인 스스로도 저를 한정 후견인으로 해주십시오라고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배우자, 사촌 이내의 친족은 뭐 어렵지 않고요. 일단 비번이 길적이죠. 긴데 이거를 그냥 우리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후견인 또는 후견 감독인이죠. 그죠? 앞에 붙는 건 다양하지만 두 가지입니다.
후견인 또는 후견 감독이니 뭐할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 있고요. 10번 검사도 청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도 청구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요합니다. 과거에는 없었고요. 추가됐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검사만이 할 수 있었거든요. 청구를. 그러니까 국가기관 중에서 누가요? 검사가 한정 후견개심판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검사라는 것의 그 검사라는 인간들의 하는 일이 우리가 뭐 언론이나 뉴스에 보면은 나쁜 놈들 잡아다가 뭐 수사하고 이것만 떠오르시는데 검사는요 원래는 국가의 법적 대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익의 대표예요. 검사가. 그렇기 때문에 공익의 대표로서 국가의 대표로서 무엇을 행사하는 거예요? 수사권을 행사하고 기소권을 행사하는 거고요. 또 공익의 대표로서 민사에 관해서 민법에 관해서도 국가를 대표해서 여러 가지 권한 등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검사는 누구를 대표해서요? 국가를 대표해서 국민에게 한정 후견 개시가 필요하다면 뭐 할 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검사들이 잘 안 해요. 바빠서. 그죠? 맨날 뭐 하느라 바빠요? 뭐 그냥 뭐 나쁜 놈 잡으러 다니는 바쁘죠. 그죠? 우리가 TV 같은 거 보면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부모가 뭐 애를 막 학대하고 막 때리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저는 제일 듣기 싫은 게꼭 마지막에 전문가란 놈이 나와서 뭘 하느냐면 아, 그 사람 사람들의 친권을 박탈해 버려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제도가 없어서 문제다 막 이딴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 거짓말입니다. 우리나라에 제도가 있어요. 만약에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요. 검사가 조사를 해가지고 가정법원에다가 친권을 박탈해 줄걸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친권 박탈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검사들이 그런 일에 대해서 뭘안 써요? 신경을 안 쓴다는 게큰 문제인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거는 우리 시험법이 상관없고 여기서 뭘 구정해?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동네에 약간 좀 띨띨한 분이 계셔. 그분의 보호가 필요해요. 그러한 사실을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인지하게 되는 국가 공무원이 누구예요? 동사무소 직원인 거예요. 그죠? 근데 동사무소 직원은 어디에 속해 있는 공무원인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는 공무원이니까 만약에 동사무소 직원이 문제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면 그분은 누구 이름으로요?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름으로 한정 후견 개시를 선고하도록 뭐할수 있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이번에 최근에 뭐죠? 추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장도 뭐할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다. 올해 낼줄 알았는데 올해는 안 냈더라고요. 그럼 내년에 충분히 출제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2번 가정법원이 전속적으로 관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피한정 후견의 행위 능력이 나오는데 13조 1항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그죠?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얘기인 거죠. 동의를 받아야 할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무엇을 깔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동의 없이 뭐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사람인데, 라는 걸 뭐예요? 깔고 있는 거예요. 다만, 동의를 얻어야 할수 있는 그 행위 범위를 가정법원이 뭐할수 있어요?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피한정 후견인은 미성년자 달라요.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얻어야지만 뭐할수 있었어요? 법률행위를 할수 있었죠. 근데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뭐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법률행위를 할수 있는 사람이고요. 이 부분도 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시험 문제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것도 안 냈더라고요. 그 말은 뭐죠? 내년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그죠?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어떻게 할 수가 있다. 그죠? 그죠? 다만 법원에서
지정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끝이죠. 우측에 보시면 가번에 가지고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할수 있지만 가정법원이 정한 행위를 할 때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얻어야 법률행위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한정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에 가지고 1번에서 가정법원이 임의조로 정합니다. 특별히 나열되어 있지는 않고요. 2번에 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은 이러한 범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그랗게 띈 3번에 가지고 이런 얘기죠. 자, 예를 들어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하려면 한정 후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정법원이 지정했어요. 근데 한정 후견인이 뭘안 해주냐면 동의를 안 해줘요. 이랬을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여전히 그 부동산을 영원히 절대로 못 팔아먹느냐? 아니다. 한정 후견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해준다면 3번입니다. 가정법원에다가 동의에 가름하는 대신하는 판결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동의 없이 할수 있는 행위가 있어요. 뭐가요? 뭘까요? 이 사람도 먹고 살아야죠, 그죠? 그래서 마트 가가지고 콩나물 사는 건 동의 없이 할수 있습니다. 그죠? 따라서 보시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않는 행위는 법원에 지정이 없더라도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5번에 가지고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입니다. 무슨 취지인가요? 능력이 부족해 가지고 한정 후견 선고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치료를 충분히 받아 가지고 능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법원은 한정 후견 종료의 심판을 어떻게 하게 되고 이러한 종료가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돼요? 능력자가 돼서 이제는 모든 행위를 독자조로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이런 취지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끝이에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피성년 후견인이 나오죠. 일단 피성년 후견인은 의 기억나시죠? 그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됐어요. 또 지속적으로 결여가 됐고 법원에 선고가 있는 사람이 누구죠? 피성년 후견인이고요. 피성년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이 사람은 능력이 어떻게 된 사람이죠? 결여된 사람이니까 동의를 받든 안 받든 따지지 않고 법률행위를 독재적으로 할 수는 없고요. 이 사람이 한 법률행위는 동의가 있든 없든 간에 뭐할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법원은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행위를 뭐할수 있어요? 지정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법원이 지정한 행위는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독자적으로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다. 해서 두 가지가 뭐죠? 일종의 거울같이 뒤바뀌어 있는 것이죠. 자, 의 보시기 바라고 요건, 실질적 요건, 능력이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결여가 되고요. 형식적 요건에서 똑같습니다.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되고 가정법원의 뭐죠? 심판이 있어야 된다. 반복적이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3번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 능력에서 10조 1항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럼 앞에서 동의를 받지 않으면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니까 이 사람의 행위는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지지 않고 뭐할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2항을 보시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뭐할수 있어요? 정할 수 있다라고 해놨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독자적으로 못한다, 취소할 수 있고요. 다만
법원에서 시정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뭐 받을 필요 없죠? 동의 받을 필요 없고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측에 보시면 가 항상 취소할 수 있다. 그죠? 나 다만 예외적으로 1번 일용품 등의 구입은 어떻게요?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2번 가정법원이 지정된 행위를 하고자 할 때도 뭐죠?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4번을 보시면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대리는요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요. 피한정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누구도요? 피성년후견인도 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이러한 원인이 종료가 되면 성년후견 종료의 심판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뭐죠? 능력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지고 특정 후견의 심판이 나와 있는데요. 이건 제가 저번 주에 제가 개념 자체를 설명드리지 않았는데 말 그대로입니다. 특정된 행위에 대해서 후견이 필요한 경우인데 넘겨보시면 요건에 가지고 4번 실질적 요건이 나오거든요. 읽으면 이렇게 돼 있죠. 정신적 제약으로 어떻게 일시적 후원이죠. 또는 특정한 사람에 관한 후원이 필요하다면 이때는 뭐죠? 특정 후견 개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뭐 형식적 요건이나 내용은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무나 일시적 후원에 대해서는 특정 후견 개시 심판하게 된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끝입니다. 그 다음 5번 해가지고 제한 능력자에 뭐가 나오냐면 법정 대리인이 나오는데 첫 번째,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이죠.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은 일단은 누가요?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 아버지가 법정 대리인이고요. 만약에 친권자가 없다면 2차적으로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1번 해가지고 친권자, 후견인의 순서로서 뭐가 되죠? 법정 대리인이 된다. 가에서 첫 번째 친권자가 나오는데 1번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자세히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일단 친권자와 어머니도 친권자고 아버지도 친권자잖아요. 그러면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친권은 어떻게 행사해야 되냐면요. 공동으로 행사해야 돼요. 근데 공동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의사결정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애가 있는데 이 애가 학교를 7살에 보낼지 8살에 보낼지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7살에 학교를 보내기로 함께 결정했다면 친권을 뭐한 거예요? 공동으로 행사한 것이고요. 따라서 아이를 학교에 데려갈 때는 어머니 혼자가 데려가도 돼요. 뭐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이제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어머니 의견하고 아버지 의견하고 뭐죠?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민법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버지 의견에 따른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남녀 평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머니 아버지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어디서요? 가정법원에서 정하게 됩니다. 그죠? 보통 뭐 아버지가 지적이죠. 부부싸움하면 하단에 2번 친권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인데 일단 친권자는요 어머니 아버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권한에 대해서 제한이 없어요. 뭐든지 다할수 있어요. 대리할 수도 있고 동의할 수도 있고 다할수 있는데 단한 가지 이에 상반 행위에 대해서만은 대리권이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미성년자예요.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어머니 아버지로서 뭐냐면 친권자인데, 갑이 소유하고 있는 요 A 건물에 대해서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하려고 해요. 그럼 이해가 상반돼요. 왜 그러냐면 갑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비싸게 파는 게 좋은 거고요. 누가 사요? 어머니 아버지가.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 어떻게든지 뭐예요? 싸게 사는 게 좋은 거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에는요, 친권자에게 대리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을은 갑의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 을은 법원에다가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이 병이라는 사람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한다면 누구와 매매계약을 해야 돼요? 특별대리인과 매매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법원은 변호사 중에 한 사람을 뭐로 선임하게 돼요? 특별대리인 선임해가지고 친권자와 계약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거죠. 자칫하다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친권자는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이에 상반 행위에 관해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친권자는 이 특별대리인과 법률행위를 해야 한다. 이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뭐가 되죠? 무권대리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납원해가지고 후견인이 나오는데, 일단 친권자가 없으면 누가요? 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이 돼요. 후견인의 가장 1순위로 후견이 되는 사람은 지정후견인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 딸을 누가 건사할까 고민이에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만나서 동생아, 네 조카들 좀잘좀 보살펴다오라고 유언을 하고 돌아가셨다면 그 동생분이 뭐가 되는 거죠? 지정후견인으로서 뭐가 되는 거죠? 후견인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정도 안 했다면 그때는 뭐죠? 법정 후견인 해가지고 직계혈족 이렇게 결정하게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법원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일단 피한정 후견인과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이 나와 있죠, 그죠? 갑은 후견인 얘기죠. 피자만 빼면 되겠죠, 그죠? 피한정 후견인의 법정대리인 누구예요? 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의 법정대리인은 누구예요? 성년 후견인. 이렇게 되겠죠, 그죠? 동의하시죠, 그죠? 그죠? 분위기 이렇게 싸하시지. 아무튼 후견인이 뭐가 돼요? 법정대리인이 되고, 갑은 보면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뭐 하게 돼요? 선임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 사람 한정 후견 개시가 필요합니다라고 청구했으면 법원은 한정 후견 개시 선고를 하면서 누구를 정하게 돼요? 한정 후견인을 정하게 되고요. 또 피성년 후견인의 경우에도 법원이 개시를 결정하게 되면 성년 후견인을 뭐 하게 돼요? 지정하게 되겠죠. 그다음에 납원해 가지고 후견인의 권한 행사에 대한 제한이 나와 있어요.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말은 좀 복잡한데 법정대리인이 두 가지인 거예요. 친권자와 누구예요? 후견인 두 가지인 거죠. 양가로 이번의 경우에도 한정 후견인, 성년 후견인 해가지고 말이 복잡하지만 결과적으로 누군 거예요? 후견인인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미성년자예요. 그러면 을이라는 친권자는 미성년자의 재산에 대해서 뭐할수 있어요? 대리할 수 있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할수 있고요. 이 매매 계약에 대해서는 친권자에게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가 살 때는 제한이 있지만 제3자에게 팔아먹을 때는 뭐가
제한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을이 너무 싸게 팔았다, 불리하게 계약했다, 굳이 국가가 개입할 문제는 아니에요. 왜요? 지들 식구 문제이니까, 그죠? 뭐 우리 요새 드라마 중에서 뭐죠? 가족끼리 왜 그래도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 재산을 싸게 팔아먹었다, 굳이 누가 나서질 않아요? 국가가 나서질 않아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친권자가 아니라 후견인 경우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문제가 도사르게 있어요. 왜요? 을은 하시라도 갑의 재산을 뭐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빼돌릴 수 있는 사람이죠. 미성년자도 문제가 되지만 특히 이 사람이 만약에 피한정 후견인이다 또는 피성년 후견인이다 그러면 보통 후견인을 누구로 선임하게 되냐면요. 배우자를 선임해줘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편이 뭔가 좀 어떻게 해요? 띨띨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한정 후견 개시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법원이 아 띨띨하니까 한정 후견 개시를 합니다라고 하면서 누구를요? 배우자를 한정 후견인으로 먼저 선임하게 되거든요. 항상 적은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이제 크나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특히 을이 또 뭐죠? 이렇게 짐승남이라고 사귀고 있다라면 이게 항상 뭐죠? 문제가 생겨. 그래서 보통 법원은 후견인을 선임하면서 또 누구도 선임하냐면 후견 감독인이라는 것도 선임하게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배우자를 후견인으로 선임하면 시아버지나 시어머니를 후견 감독인. 만약에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없으면 누구예요? 시동생들을 먼저 후견 감독인 해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을 또 누구로 선임해줘요? 후견 감독인으로서 선임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여기까지 아세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볼 것은 일단 후견인은 원칙적으로 갑의 재산행위에 대해서 뭐가 할수 있어요?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지만 할수 있도록 뭘 하고 있어요?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 중간에 가로 있죠, 그죠? 1. 영업에 관한 행위. 요거는 대리하려면 누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돼.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을 목주로 하는 행위. 요 4번이 제일 중요해요. 따라서 본인의 부동산을 팔아먹을 때는, 부동산을 뭐할 때는요? 처분할 때는 반드시 누구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 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 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도 뭐가 필요합니까?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그럼 이 6가지를 딸딸딸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950조거든요. 950조는 뭐죠? 친족 상속법이에요. 민법 총칙이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이렇게 기억,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후견인은 피한정 후견인의 재산적 행위에 대해서 뭐할수 있어요? 대리할 수는 있는데 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는, 그죠? 부동산 등을 어떻게 해요? 매매 계약할 때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법정 대리인의 권한에서 4번, 법정 대리는 동의권도 있고 대리권도 있고 취소권도 가져요. 근데 문제는 그러나 성년 후견인은 동그랑띠 2번인데 재산상 법률의 경우에는 뭐가 없어요? 동의권이 없어요. 자, 왜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지지 않고 독자적으로 뭐할수 없어요? 법률행위를 할 수가 없죠. 그 말은 성년 후견인에게는 뭐가 없어요?
동의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성년자나 한정 후견인에게는 동의권도 있고 대리권도 있고 무엇도 있어요? 취소권도 있지만 성년 후견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동의권이 없다. 성년 후견인에게는 무엇이요? 대리권과 뭐만 있어요? 취소권만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후견 감독인이죠. 가와 나 해가지고 추상적인 내용이 나와있지만 의미는 없고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후견인을 선임하게 되면 법원은 그 후견인을 견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또 뭘 선임하게 돼요? 후견 감독인을 선임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후견인이라면 시댁 식구들을 멀어요? 후견 감독으로 선임해줘서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특히 부동산을 처분한다 같은 중요한 행위를 할 때는 후견 감독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3번